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사입니다. F122 마이팅 커리어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서킷대 바르셀로나 카탈루니아 스페인 그랑프리로 왔습니다. 마지막 섹터 입구 부분이 조금 이 서킷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더 한층 재미있고 빠르고 신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원샷 퀄리파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퀄리파잉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이거 디퍼런셜 좀 만져줘야 될지 고민이네요. 아, 라인 괜찮았어요? 좋아. 야, 브레이킹 페이스를 제가 조금 이거는 무리를 했네요. 와우! 그렇죠. 서킷 연습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1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샷 퀄리파잉이지만요. 아, 본선 레이스에서 전략 잘 짜서 무난한 승리 가져갈 수 있는 스페인 그랑프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스페인 그랑프리 본선 레이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트 입구 부분이 확실히 그 직각보다는 둥그니까 훨씬 더 속도감 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F122 머신을 몰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스피니 나기가 정말 쉬운 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모신다면 저기서 너무 갑자기 야 직각이 아니니까 좀 더 속도 내도 쉽게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주의하시면서 서서히 밟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서 연습하는데 스피니 한 3번은 났어요. 원래 F1 20 그냥 그런 버전의 서킷을 몰던 느낌으로 하시면은 스피니 좀 잘 나더라고요. 확실히 바나나 연속들이 F1 20 머신에서는 스피니 쉽게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팅 그리드는 뭐 제가 1등인가요? 아, 좋아요. F1 저 마스틴, 에스턴 마틴이죠. F1 마스틴은 뭡니까 대체? 저 F70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포메이션 랩도 생략하고 한번 본선 레이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타이어 얼어 있고요. 엔진이 살짝 마모도가 이제 엔진의 상태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출발이 나빴는데 DRS로 버텼네요. 다행입니다. 살짝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코너인 50 엑셀은 서서히 부드럽게지만 그 정도를 빠르게 가져가준다 생각하면 되고, 브레이크도 쎅 했다가 서서히 서서히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어박스를 지키는 방법은 얼리 업쉬프트, 레이트 다운쉬프트. 그러니까 얼리 업쉬프트는 뭐냐, 약간 요거 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Okay, we're reaching a danger point with the wear on the MGUH. Overheating the engine will exacerbate the issue, so keep temps under control, please. 얼리 업쉬프트? 약간 이렇게 일찍. 저기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얼리 업쉬프트? 기어박스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얼리 업쉬프트? 그리고 지키거나 기어박스 지키는 는 레이트 다운 쉬프트. 레이트 다운 쉬프트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따다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빨리 하면은 이제 얼리 다운시키는데 기어박스 지키시려면은 천천히 이런 식으로 경기 이 뭐냐 이 모터스포츠도 하나의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전략 그리고 시즌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차량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상태를 컨트롤 해줄 건지 하나하나 다 전략 짜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3세터 들어오면은 저는 디퍼런셜을 한 5에서 10 정도 낮춰주는 것 같고 약간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너가 이제 굉장히 깊숙하기 때문에 방금 뭔가 부풀이 떨어졌는데요. 즐거운 일이군요. 아주 고속코너 좀 들어오면은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건 나사가 빠져있네요.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Verstappen just put up the fastest lap of the race so far. 라디오가 먹통이 됐네요. 핵인, 아니 적인가요? 라디오가 안 되는 버그가 생겼습니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3차도 지나가니까요, 이제? 좀 더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RS는 뒤에서 오는 다 했겠고 타이어 아무래도 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엔진이 버텨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 2RS 오버테이크 버튼 눌러주면서 한 5초씩만 눌러줘도 굉장히 속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저도 브레이킹 포인트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 타이어 마모도나 아니면 차량의 상태 그런 거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막 여기서 잡으세요 그런 거 팁으로 못 드리겠네요. 약간 근데 저 숫자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다. 숫자 또는 지형집을 아니면 나만의 약간 그런 포인트집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느낌적인 느낌대로 진행하는 게 최고로 좋긴 하죠. 실제 선수, 막스 선수도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한다고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한때 그 인터뷰를 했던 거 봤는데 인터뷰에서 관련 기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와 같은 레전드 팀에 있었는데 피에르 가슬리 선수는 정확한 브레이킹 포인트, 정확한 통계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주행하는 거를 선호했고 막스 선수는 감각, 계속, 느낌적인 느낌 차량 상태 보고 느낌적인 느낌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를 중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선수마다의 이렇게 성향 차이겠지만 저는 사실 진짜 감각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은 있겠죠. 어느 정도 아 여기서 멈춰야 돼 슬슬 멈춰야 돼 그런 선은 있겠지만 항상 똑같은 그 일일이 다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량화해서 가지고 간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냥 사실 스포츠라는 거는 다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량 하시면서 이거 타이어가 좀 많이 갔는데? 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타이어가 많이 갔구나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겠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보다 지금 언더스티어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되게. 그쵸? 라디오 먹튼된 거 아주 기분이 좋네요. 미안해요. 약간 길어. 적당히 잘 조절하시면서, 조절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보시면서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약간 이 F1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 이 브레이크가 맛이 가겠구나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만 많이 치면 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연습이 다 필요하지. 어느 스포츠나 사실 어느 일이나 연습 반복 습관이 최고입니다. 넓게 가져가보려 했는데 안되네요. 와, 연속 표현이 엄청 좋아져서요. 연속 표현이 너무 좋아져서 아, 이게 핸들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And some information on Leclerc. They've got an issue with their car. They're going to be slow. 뭐요? 야, 그걸 미리 알려주면 어떡하냐, 이슈를. NGH가 터지려고 하는데요.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그냥. 언제든 차가, 멈춰도 할 말은 없네요, 사실. 좋아요. 여기서 서서히, 직각 아니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거 필스핀이 너무나도 나기가 정말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넓게 가져가고 한 바퀴 더 돌고 해서 오늘은 타이어 마모도가 아직 40%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아요. 관리도 꽤나 잘해준 것 같은데 의도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일찍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약간 하위권들이랑 마주쳤는데 그 친구들 투어하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리가 꽤나 잘 됐다 하시면은 조금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걸 추천 드리긴 해요. 막 시간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다 하신다면은 물론 하위권이랑 이제 같이 달리면 좋은 점이 DRS 받기가 좋아서 이제 기록 평사에는 더 좋은 타이어 진짜 못 막으시죠? 아무튼 근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약간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느린 차들 투어를 억지로 하다 보면요 그 차들 브레이킹 포인트를 따라잡기가 조금 우리가 더 일찍 가진 않잖아요 브레이킹 포인트를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좋아요. 핏. Jacks is in the pits. Jacks is in the pits now. 좋아요. 2.3초 기대해 봅시다. 그럼. 와우. 좋아요. Fantastic stop. Nice, nice. Thanks for everyone. Good job, good work. 멈춰! 타이어 얼었으니까 살짝 디퍼런셜 낮은 상태로 시작을 합시다, 일단은. 아,
아, 나 이거를 두려워한 건데, 그래서. 괜찮아요. 침착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이 스포츠는 뭐든지 이 침착함이 생명이라고 하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야구, 갈야구든. 아, 침착하면 됩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DRS 맞고 좀 더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이것도 무슨 일이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요. 침착해.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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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놔두고 천천히 가져왔어. Okay, the gap behind is 6.5 seconds. 우리에게 중요한 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게. 아, 엔진이 맛이 많이, 맛이 갈 건데, 어차피. 달아줘야 되니까 한번 불태워봅시다. 아직 바퀴 남아요. 아직 바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나만의 경기 이끌어가면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너무 급하지 마. 급하지 마. 급하지 마. 자, 오버데이터 많이 모아두고 12렙부터 조금씩. 온도 관리하면서 천천히 가요. 아, 나 이거 진짜. 가요. 여기서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한 명을 잡을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못 잡을 것 같네요. 55%까지. 이제 레이트 브레이킹을 한번 가볼까? 아, 엔진 터지려고 하는데요? 공구줄을 안 되는데. 공기를 맞출 수 있을까가 걱정이네요. 그냥 가요. 윙 부러진 채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바꾸면 답이 없어요. 갑니다. 그냥 윙 부러진 채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오른쪽. 아. 좋아요. 신인이 도와주신 분. 아, 무시해요. 아, 이거 안 돌아진다, 안 돌아진다, 이거. 이게 안 돌아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바삐, 바삐. 라디오 먹통? 몸통 박살? 프론트 박살? 운전한 건 타이어 뿐이군요. 침착함. 우와, 여기는 괜찮아, 정상이야, 여기.
이제 안 바꿀 거야. 안 바꿉니다. 기회 없어요, 이거.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조금이나 줄여. 라디오 목통이 나니까 엔지니어들 일 안 해? 아. 한 번만 더 스킨 놔주세요, 제발요. 막을 겁니다, 제가. Turbo charges on its last legs. Let's try to keep mileage on it to a minimum. 하하. Okay,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okay, copy, copy, copy. You're going too fast. Reduce your pace. Passenger라면 저는 포인트 몰수를 상해도 되겠죠? 박스, 네, 슬랩 박스. 박스 들어와 될지 모르겠네. 아, 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되나? Okay, that's us with 5 laps of fuel remaining. 5 laps of fuel left. 아이고야. 야. 저희 한번 가봅시다. 아하하! 좋아! 새로운 양면이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군. 조금만 힘을 내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Perfect job from you and the crew there, mate. We're delighted with that. Pit strategy complete. See these tires through to the end now. 포인트 1점이라도 가져갑시다. 그래야겠다, 이거. 타이어 누비야 되니까 살짝 무게 안 할게요, 지금은. 좋아. 조금만. 오케이, let's get ready to go racing again. The safety car is in this lap. When the field accelerates, remember there's no overtaking until the timing line. 브레이크가 어딘데? 브레이크가. 좋아 좋아 좋아. 세이프카 조금만 힘을 내. 14, 13, 12, 11. 야 이씨.
그린 플래그? 그린 플래그? 아, 비가 됐으면 안 좋을 텐데,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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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조금만 힘을 내줘. Okay, this is your final lap. Final lap of the race. 아, 조금만 힘을 내줘. 아, 나 아, no. And that's the end of the race. We'll see you in Parc Fermé.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인가? 내가? Out of the car, the Red Bull team are ready and waiting. 와, 타이어 안 녹아서 이 제출발 때 피트에서의 제출발 때 실수한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뒤에서 박는 건 인정을 인정이라기보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진짜 정말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야,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제출하기는 했네요. Max Verstappen now leads the drivers' championship. So then, Natalie Pinkham, who would you rank as your driver of the day? Daniel Ricciardo would be my driver of the day. He just outright.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삼이었습니다. 안녕.